단군인데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산란도 나갈 수는 있는데 일단 확인해봐야죠. 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지금 꽃가루 물고 들어가네.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제 뭐 TV라기 안 TV는 아니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보면 날이 또 이제 자꾸 온도차가 변화가 심하잖아요. 아주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러면 이제 전기 가온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뭐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월동을 하다가 이제 죽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온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죽은 벌을 밖에다 버리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추위가 계속되면 이제 죽은 벌들이 이제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많이 죽게 되면 입구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 먹이는 있는데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입구가 막히니까 얘네들이 이제 산소가 부족해서 멀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도 있고 벌량도 충분한데 멀살하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앞에 이제 사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막혀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꽃가루를 물고 오고 있는데 지금 벌통을 열어보면 되게 좀 사나울 거거든요. 이유는 아직 이제 꿀이 이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좀 사납죠. 일단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봉구가 형성돼 있죠. 봉구가 형성돼 있고 이게 지금 뭐 따로 이렇게 벌 양이 많아서 얘들은 따로 이렇게 뭐 보온 덮개나 그런 걸 해주지 않았거든요. 여기가 추울 때는 영하 6도까지 떨어졌었는데 벌 양이 많고 이제 밥도 충분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굳이 뭐 딴 보온을 안 해줘도 이렇게 버텨요. 근데 벌이 약군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더 보온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뭐 열어봤으니까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가루도 물어보고 하는데 지금 되게 이제 사납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기가 안 맞아서 일단 이렇게 한 번 더. 보시면 뭐 이왕은 따로 찾지 않겠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지금 이제 겨울을 지내면서 식량을 많이 먹었죠. 이렇게 저장된 이제 꿀이죠. 얘네들이 겨울에 뭉쳐서 이제 뭐 열을 내려고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꿀을 먹고 열을 내고 계속 이제 바깥 애들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거는 안쪽 애들은 바깥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버티겠죠. 뭐 보니까 꽃가루는 물어오는데 이게 제일 바깥쪽이라 산란은 확인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뭐 소환도 남았고 아직 비양도 남았으니까 일단 밥이 충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밥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밥을 많이 먹은 상태인데 지금 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확인을 해서 밥을 줘야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밥을 많이 먹었네. 여기 지금 따뜻한 지역이라 꽃가루 물고 온 애도 있고. 산란도 보이네. 이건 되게 강군이고 하니까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제 손가락 끝에 보면 산란 있네요. 봉판도 있고 원체 강군이고 여기는 이제 꽃가루가 들어오기 때문에 화물떡도 올려놔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은 어우 살았네. 지금 되게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약꾼은 상대적으로 꿀을 덜 먹어요. 근데 이렇게 강군이면 아유 빨리 집어넣어놓죠. 되게 이제 밥을 많이 먹거든요. 이런 애들은 한 번씩 봐줘야 됩니다. 잘못하다 몰살합니다. 몰살. 이놈도 빼놔. 자. 얘가 작년에 공지 사용하는 거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1월달에도 밥이 없으면은 봉지에 담아서 뭐 전자레인지나 데워서 아니면 따뜻한 방에 놔뒀다가 데워서 그다음에 살짝 떨어져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체 사양 같은 경우도 뭐 고체 사양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응급처치할 경우에는 데워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전기 가온으로 해가지고 온도를 높여주면 얘네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밥을 가져갈 수 있겠죠. 아무튼, 뭐, 무사히 소환 대안을 넘기고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